검사를 받고 싶어서 짧게 PPT를 활동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찰을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직속이니까. 감찰 이번에 통화 댄스 노래 통화 오디션에서 감찰 하나 또 배치될 거야. 한 명. 아, 네네. 완전 배치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 너네끼리 가기 뭐 하면 나를 동행해도 돼. 아, 좋습니다. 아, 그것도 하나 물어보려고 여기 있긴 한데 일단 띄워주십시오. 감찰팀 가면 좋다라는 걸 내가 이번에 각인을 시켜줄게. 그럼 그게 제 목표였어요. 빙봉 빙봉. 전체화면입니다.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 네, 전체화면 이게 전체화면인가? 이렇게 아니 안 되나요? 전체화면. 전체화면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없. 제가 이 프로그램을 뭔지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F11? 어? 이 옆에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나? 어, 네네. 아, 저 직원 바뀌었냐고요. 어디 다른 사람 왜 그러지?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위그룹 감찰입니다. 6월 몰입 주 순위그룹 감찰 활동 계획서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에 했던 집 털어털어 털지마 레전더리 집수색 컨텐츠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붙어. 우선 모든 사람을 털 수 없기 때문에 엔터랑 뮤직 사장님의 대결을 통해서 양팀에서 승패를 결정한 후 진 팀의 멤버 랜덤으로 그 어느 때나 갈 건데 근데 회장님께 동행이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회장님이 동행 가능하시면 제가 또 여자 감찰 팀장으로서 모든 것을 진짜 샅샅이 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사 간 멤버들도 많고요. 아,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 회장님과 함께 이렇게 다 샅샅이 모든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아 무조건 동영 되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엔터랑 뮤직 간에 이제 대결을 해서 진 팀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장님들의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멤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대전! 순위그룹 대신 전해드려요! 이건데요. 제 감찰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 감찰 카드로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순위법을 위반한 멤버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멤버를 고발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고 이제 감찰 카드로 선물을 드리고 익명 200% 보장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보다 옆에서 보는 게 더 크잖아요. 맞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드로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위그룹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고발해야 돼. 네, 이거 고발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순위 카드도 다 가져와. 그거 다 회수해. 회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NS 스파이 이거 감찰팀에서 했던 컨텐츠 중에 제일 좋았던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보다 좀 더 체계적인 미션과 좀 더 확실한 보상으로 이제 보상 또한은 지분도 있겠지만 또 색다른 보상과 그다음에 실패하실 때의 벌칙. 또한 생각 중이거든요. 미션은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좀 더 체계적인 미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준비. 저번에 좀 아쉬웠어. 저번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시청자들도 뭐 좀 알 수 있게 알면서 약간 아 좀 어렵긴 하겠다. 시청자분들이 알면 우리도 알게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렵긴 하죠. 사진은 저입니다. 코스프레. 둘 다 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영상 촬영인데요. 사실 순위그룹의 비하인드적인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꺼졌을 때 뭐 빠지나 아니면 최종 점검 후 아니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방송 전후 상황 등을 촬영을 통해서 순위그룹의 이제 후일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비밀로 해가지고 비방 모습을 잘 담아서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감찰팀이 촬영하는 거는 다 동의된 상황이잖아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찍어도 되지 않을까. 회장님도 샵 가시는 거 찍어도 되는 거. 아마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돼. 해도 돼. 재밌을 것 같아. 회장님 샵 가는 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힐링 캠프.
사실 저희 멤버들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찰로서 멤버들의 잘못된 고발도 중요하지만 고충을 들어줘야 되는 것도 감찰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 전전긍긍하는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가 좀 더 뭔가를 풀어줄 수 있는 저희가 힐링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 이제 또 팀장님도 해보시고 그냥 직원도 해보시고 그럼요. 사장님도 해보시고 사장도 해요. 부사장님도 해보시고 너무 다양한 직책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고민 다 들어주실 수 있을 다 것 같아요.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쪽 같은 댄스팀 저 없는 댄스팀 이번 처음이지 않습니까? 유아의 면상 저예요 갑니다 아 그래? 네 저 없는 댄스팀 이번 처음인데 걱정이 돼서 제가 디렉 안무 동선 구성 같은 걸 해드릴 수 있는데 진단비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지분 제일 환영합니다 지분이 이쪽에서는 뭐 0.5 준다 이쪽에서 0.2 준다 그럼 제가 그만한 가치를 하겠습니다. 두 팀 다. 0.5 주는 팀에게는 더 많은 걸 해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분으로 진단비 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외에 지금 감찰 영상은 이미 비방으로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에 있어서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요 정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와 기대해도 돼? 네 기대해주셨습니다. 네, 기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감찰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오. 감히 팬시에요. 야무지다, 야무지다. 괜찮. 프리주가 14일에 이제 14일에 끝나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지금부터는 네. 3일 동안은 활용을 해도 돼. 네. 순위 그룹을. 4일은 그냥 이제 휴일을 갖게 하는 거고. 네. 3일은 네. 계속 활용해도 돼. 네. 그리고 그. 근데 뭐, 벌금이랑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벌금 그러니까 총 벌금 이런 건 관리는 네. 돈 같은 거는 이제 총무가 네. 네. 너네가 이제 벌금 같은 건 걷어 내리는 총무한테 거? 알려주고 총무가 네. 물어보는 거는 네. 다 대답해 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총무가 이제 그 간부 이제 단톡방에 이제 체크만 하면 되거든. 네. 거의 굳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네. 체크 안 하고 네. 하는 사람도 이제 또 벌금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게. 네. 나머지 벌금 니네가. 네, 저희가 관찰이. 매겨가지고 총무에게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눈치 하겠습니다. 보지 말고. 네. 그냥 봐주지 마. 진짜 그냥. 그냥 안 이걸 안 하면은 벌금을 안 때리고 나중에 때릴까 이러면 늦어가지고 그때 나 그냥 넘어가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냥 때려. 진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모였어? 그거는 총무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직은 그리고 아직 마이너스예요. 왜? 아직 목요일 이후에 내신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 내가 근데 말했잖아 그 빌려서라도 내라고 아 네 빌려서라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빌려 얘들아 빌려서 내가 회장님한테요? 나한테 빌려서 무조건 환전이래 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빌리면 이자도 있나요? 지금 와! 와 나 배영이 와! 들어왔다니까 진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형님들 저는 아 지현이를 왜 앉혀놨냐면은 이게 너무 이제 방송 적응을 못하니까 약간 이게 분위기라도 익숙해지라고 좋아요 좋습니다 익숙해지라고 네. 앉혀놓은 거지 저는 절대 다른 그런 의도 없습니다 좀 더 익숙해져 보자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치? 앉혀놔야 될 것 같아요 진짜야 익숙해질 필요가 있네 맞아 뭐 여기 어디까지 아 벌금 얘기까지 네. 했는데 벌금 같은 것도 너희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쵸, 얼마 알겠습니다. 모였고 총괄하지만 그래도 벌금 얼마 모았는지 벌금만 때려. 네. 벌금만 때려. 때려. 총무가 다 그거 하면 되니까. 벌칙도 때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찰이? 네. 벌칙? 네. 아, 나 내가 해놓고도 다 까먹어가지고 벌칙까지도 예전에는 줬었나? 뭐까지 줬었는데? 막 예전에는 벌칙 같은 거 24시간 해라 막 이런 거 재판해가지고 감찰팀장이 다 냈었거든 내렸었거든요 아 징계위원회 네, 열리면은 네 맞습니다 징계위원회 열리면 내가 그때 감찰팀장에게 네, 네. 이게 권한을 줬었지 맞습니다 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징계 요 정도 해서 그때 내가 주면은 할 수 있고 네. 그냥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냥은 안 돼 재판할 거 징계 같은 거 잡아야 돼 무조건 네, 잡아야 진짜 징계가 진짜 무조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해. 내가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 잡자. 어, 무조건 그렇게 하고, 어, 됐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직속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감찬을 일단, 남도 일단 말해. 남도. 어! 저 남도 말해, 일단. 79 하겠습니다. 79, 담이 79. 저도요? 어. 31. 너무 감사합니다. 31.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뿌리든 안 뿌리든 이번에 그 14일날 모이니까 맞지? 아 근데 자 맞다. 아 쟤네 다 갔지? 사장들 다 갔지? 사장님! 사장님! 아, 아니 그 카톡으로 알려. 다 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스케줄 관리를 네. 일단 지금 전화해. 지금 전화해. 아 내가 아까 말을 못했구나. 이런 거 내가 하나하나 다 적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게 할 게 많으니까 전에 내가 네 빵 사장님 전화해. 여기서도 벌금 때리고 싶은 대로 때려 알았지? 네. 어. 아니 아니 뭐 그 내가 있어 가는 걸로 없 가는 게 아니라 갔냐 이거예요. 갔냐 갔으면 전화를 하면 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 방송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운전 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학 사장님께 학 사장님은 학 사장님도 운전하시지 않아요? 아니 매니저분이 계시니까. 운전 중이라서 그럴 거야 아마. 어 학수야 나 난데. 어 예. 그 너 지금 차 운전 중이야? 예예 예, 괜찮습니다. 잠깐 세울 수 있어? 어 저 지금 올림픽인데. 아 그러면 알았어. 차를 세울 순 없는데 통화는 괜찮습니다. 아 안돼 안돼 내가 이따 전화할게. 네. 어 빵구 전화. 아 아니야 이따 내 동시에 해야 돼 얘네. 내 이따가 동시에 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 이따가 얘기할게 왜 네. 하려고 했던지. 오케이. 감자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뭐야 다미는 뭐야 그냥 안식년제고. 네. 추랑이는 진짜 팔이 아직 아픈 거지. 네. 아니 병원에서 많이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쓸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너네가 가잖아 했잖아. 예. 감찰로 갔잖아. 예. 회복을 추랑이는 해 와야 돼. 네. 만약에 여기 감찰 가가지고 회복을 못하면 안 돼. 네. 물리치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막 3주 뒤에 아프다. 또 안 나왔어요. 이러면 안 돼.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복하자. 야, 언제 뭐야? 갈 거야? 집 애들. 습격하는 거. 갑자기 급격해야죠. 갑자기 습격해야죠. 비밀입니다. 몰입주 때 회장님이랑 서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한테. 몰입주 때 회장님 시간 되실 때. 알았어. 뭐 알았어. 하얀색 장갑 끼고 먼지까지 안 나오고 제가 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나도 그거 보고 자야겠어. 야 그거 감사합니다. 왜 갖고 밖으로 왜 갖고 나가?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네. 지연이는 잠깐 뭐지? 여기 그냥 분위기 남 여기 그냥 좀 살짝이라도 이렇게 느끼라고 남겼어요. 뭐 뜻이 있어서 남긴 건 아니에요. 감찰이 있을 때 그냥 조금이라도. 아 라페 형님 만삭이 감사합니다 라페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박이네. 채팅을 치셨네. 그러니까 채팅까지 치셨네. 안 됐다. 지연이 데리고 살짝 토크 좀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형님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어 찾으셨어요? 왜 류아는 동시간대에 봉준이 컷 뭐야? 면운이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 얘기도 아 그 얘기 그것도 이제 이따가 할 건데 네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 앉아봐 나태형님 스타 진심이던데 남글링으로 패보자. 남글링? 아 스타요? 아 스타 안 하고. 아예 아예 저 뭐 제가 지죠. 자 일단은 아니다 그 뒷과 통화까지는 안 할게요. 이제 학수랑 빠우랑 이미 늦은 거니까. 제가 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적질 못했네. 그 매니 사장들이 아마 스케줄 나는 6월 5일에 분명히 어 이번 건 몰라도 넘어갈게. 이번 건 몰라도 넘어가는데 분명히 나는 이제 사장들하고 대충 얘기해 봤을 때 6월 5일에 나는 방 이제 순위콘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다 해 줬는데 이제 얘네들이 스케줄을 체크를 안 해서 뭐 섭외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 그 각 사장들이나 모든 전 직원들이 나는 얘기를 해줬는데 나한테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이날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상대방 누가 섭외가 왔던 뭔지 아시죠? 내가 괜히 안 보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적어야 되는데 이 캘린더에다 적질 않으니까 애들이 나한테 또 물어봐. 뭐 어디 나가도 되냐. 근데 이거를 미리 내가 얘기해줬으면은 적어놨으면은 그거를 알아서 커트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이간질이 생겨 어떤 방송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그 조금 체크를 이따 방송 키면은 애들 좀 체크 좀 했나 안 했나 한번 봐주세요. 그 채팅으로라도 애들이 너무 안 해가지고 너무 안 해. 보드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각 핸드폰에 이걸 해놓고 안 했고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커가지고 그 중 안 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까 사실 그걸로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사장들 처음에 초반에 불러놓고 그냥 다 까먹어버렸어. 저번부터 제가 온라인 공동 캘린더 만들긴 했는데 그냥 공유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애들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애들이 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솔직히 그게 맞긴 한데 억가를 하고 싶진 않은데 저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그래도 까먹는 사람 생기면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사실 이거 적는 거 일도 아니거든. 며칠에. 맞습니다. 이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발표하는데 안 돼. 이건 좀 습관을 좀 들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괜히 불편한 상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할 넣어봐. 네. 아니 어떻게 이런 팬을 둔 거야 진짜. 네. 어? 아 노래 너 목소리 근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 아 그래요? 음색이 아 진짜로 나는 방송을 봤는데 음색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가 연습을 해서 네. 늘면은 이제 달라지는 거지. 네, 저 당장 다음 주 아 내일부터 레슨 잡았습니다. 저 갑자기가 아니라 제가 뭐 애들 많은데 칭찬할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아니 아까 나 빠우님 방송도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누구랑 불렀지 그 저 류안님 류아랑 불렀는데 그리고 안예슬님 둘 다 불렀습니다. 야 박 여기 앞에서 떠드는 거지? 아니 노래를 한번 내가 진짜 들어보게 노래 한번 들어보고
내 귀가 정확해 진짜. 뭐 연습해야 되는지 한번 봐보게. 여러분들 제가 더 유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라피 형님이 이렇게 챙겨주신 게 고마워서 그렇지? 배터리 좀 이거 갈아주세요 하나만. 그냥 이거 다 그냥 한 번에 갈아주면 되겠다. 없는 거 같아. 두 개만 갈고 줘 일단. 디어와 물결표 우리 순이 형. 일단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됐지? 저 이제 일주일하고 한 12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하고 12일? 아 일주일하고도 한 6일 정도 됐어요. 한 13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하고도 13일? 네. 그게 무슨 말이야? 21일? 그러니까 총 13일 정도 됐습니다. 아아 네. 2주? 네. 2주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어? 아 오늘 제가 저가 힘들어서 그래. 어제 술을 먹어서 그래. 원래 술 먹고 다음 날이 제가 원래 좀 길게 돼요. 죄송해요. 힘든 게 사실 제 실력이 부족한 거 말고는 딱히 못 느끼겠습니다. 힘든 거를. 그치 그게 정답이지. 네. 뭐 힘든 게 벌써 느끼면 안 되지. 네 저는 딱히 없습니다. 맞아. 합방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선입그룹 활동하는 것도 재밌고 실력 부족한 건 당장 거지. 이제 해결하려고 레슨을 잡아놨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개인 오케이. 방송도 틈틈이 잘 하고 있고 뭐 하나 지금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는. 말 그 정도면은 됐어. 근데 약간 좀 네. 목소리를 네. 조금 크게 하는 거는 이제 습관을 들이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고민이 없다니까. 아 됐다. 됐어. 노래 한 곡 딱 하고 여기서 네 딱 한 곡만 해. 네 베비 맞아. 베비 딸 베비 그거 해야지. 아 네 이번 달 신청했어요. 이거 끼고? 네. 어디팅 가고 싶은지 물어보자고? 나는 알 것 같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엔소울에 그냥 있고 싶잖아. 오. 엔소울에 있고 싶은 거 아니야? 저요? 응. 너 인팁이야? 네. 아 그래? 오케이. 노래 노래 뭐 불러? 어떤 걸 불러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아 그것도 얘기 안 했다. 아 나는 이게 술 먹고면 이런다니까. 그리고 너도 네. 노래를 네. 2주에 하나씩은 무조건 연습해와. 아 네. 완벽하게 연습할 필요 없어. 네. 알았지? 네. 댄스 팀이나 노래 팀도 마찬가지. 예전부터 말했던 건데 신곡 아니면은 너무 그 뭐야 지금 23년이잖아? 네. 20년도 벗어나지 말고 20년도 23년도 사이에서 그냥 새로운 곡을 연습을 매일 해줘야 돼. 아~ 그래서 2주 한 번씩 내가 그냥 이렇게 검사를 할 건데 완벽할 필요는 없어. 네. 그냥 알고 어느 정도 불러보면 돼. 듣는 걸로만 안 되거든. 다 댄스도 다 개인곡들 연습시킬 거고 네. 2주 한 번씩 틈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네. 노래도 마찬가지. 네. 유명한 곡이 아니어도 되나요? 대중적인 걸로 해. 아 대중적인 걸로요? 무조건. 가자. 몰입주 때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적어놓고. 아 네 내가 원래 다 적어놨었는데. 대중적
감동적인 노래.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갑자기 부르려니까. 아는 거 없어? 아 백지영 잊지 말아요 하겠습니다. 어 잊지 말아요 한다고? 네. 아. 잠깐만 세팅해야 돼. 아 네. 해줄까 해줄까. 네. 몇 번이지? 1번입니다. 화이팅!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너 강약 조절이 좀 있어. 그리고 네. 일단 뭐 노래를 네가 배우면은 더 잘하겠지만은 네. 일단 감정을 네가 진짜 아, 배우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만석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네. 아 라피 형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노래를 감정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 너 가사를 좀 외워서 불러? 네, 저 원래 다 외워서 부릅니다. 나는 이게 만족스러운 거야. 이게 노래에 집중을 하잖아. 근데 이게 채팅창 보고 보게 되면 멘탈 나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가사에 이제 기억을 하면 누가 콘서트 할 때 가사를 보고 콘서트 해 그지? 네. 공연할 때. 네. 그래서 아 나는 이게 마음에 드네. 네, 전 노래 부를 때 약간 가사에 좀 상상하면서 몰입해서 불러가지고 눈 감고 부릅니다. 진짜. 네. 너 일찍 가수야? 아니요. 아 내가 일찍 가수구나. 확실히 너가 음색이랑 이런 게 네. 약간 좀 딱 울 약간 뭐지? 맞아 진짜 시야에 네가 남규리 씨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 약간 그게 약간 확 막 있어 너만의 그 음색이 애절한 그게 있어. 애절한 게 있어. 내일부터 열심히 배워서 더 완벽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아무튼 다음에는 네. 또 너무 떨지 말고. 아 네. 알았지? 네. 고생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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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 뭐 고민 있으면 말해.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집에 와서 방송해. 네. 아 라피 형님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라피 형님이 너무 많이 오늘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드려. 와 라피 형님 감사드립니다. 만석이 응나이다 응나이다 응나이다. 야 지연아 지연아 네. 너 집 여기 근처지? 네. 그 집 주소 남겨놔. 저희 집이요? 어 그리고 먹을 거 시켜놔. 먹을 거요? 응. 오시게요? 왜? 네? 왜? 아 먹으러 오시게요? 어 밥 먹자. 저희 집 주소 어 아니까 그러니까, 어 저기 있다 매니저한테 알려주고. 아 네. 그건 좀이에요? 왜? 아니 가서 밥 먹는 것도 괜찮지. 제가 돈 좋아요. 별풍 누가 안 밝힙니까? 밝히는데 그 이간질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와 나는 라피 형님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얘만의 약간 그 스포트라이트 받을 만한 그런 자리를 잠깐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와 이거를 더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이 좀 약간 발상이 너무 좋았더라 진짜 듣는데. 근데 오늘 5만 3천 개는 이거는 진짜 너무 크다. 이거는 보답을 해야 돼. 그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지어 이가 참참하니 착하네. 프리주인데 냅두라고? 프리주인데 내가 냅두라고? 남순이 풍미새 다 됐노? 키키키키키키요. 아 근데 내가 오늘 멘탈이 좀 안 좋아. 근데 오늘 뭐지? 오늘 이게 멘탈이 별로 안 좋을 게 없거든? 별로 안 좋을 게 없는데 지금 내가 멘탈이 안 머리가 아파. 그냥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냥 밥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오늘 내가 오늘 진행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 머리가 뜨끈뜨끈해. 아 러페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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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러페 형님. 와 감사합니다 진짜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씨. 야 지연아 갔어?
어 그럼 키라 어 키 켜면은 그쪽 넘어가죠. 밥 시켜 놓으라 하고. 안 봐. 어? 야 지연아, 너 뭐 숨겨둔 거 없지? 그냥 오늘 방송이 너무 꼬여서 이런 날도 있지. 아 뭐 일배 일회 일배 할 필요 없고. 너 모바일로 너 아이디 켜봐. 모바일로요? 어. 아니 그제 압구정 야간대 새우공장 앞에서 한 사람 사진 찍은 고대 남박인데. 아니 그 모바일 줘서 저기서 그거 해봐. 와. 형님 시발 오늘 초반엔 졸리긴 했습니다. 어 취소하고 내 거 타고 가자. 출력 좀 올려주십시오. 헤헤 음모. 아니 오늘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할게. 내 컨디션 좋게 할게. 자, 추천을 즐겨찾게 해주시고요. 팽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앞으로 압구정 더 자주 와주세요요. 왜 압구정에서 봤다고? 압구정을 다음 자주 갈 일이 없는데 가면은 조금 또 인사해주세요. 고대 남박 아 고려대 남박이! 야 고려대 좀 소개 좀 시켜줘라. 고려대 어떤데? 고려대 여자친구 한 명 만들자. 고려대 선배들 없냐? 어? 아니 또 이런다가 아니라 아니 진짜로 고려대 선배 없냐? 친구야? 띠동갑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 연애 뭐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 형 저 그날 마침 생일이어갖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찐팬이라. 아 그래? 아니 네 할 말만 하지 말고. 어? 아니 알았어. 생일 뭐 그 축하하고. 그 너 그 선배 없니? 어? 선배 없어? 저 그냥 채팅을 쳐도 돼. 채팅을 매니저 줄게. 매니저 교수님 소개해준다고? 교수님? 몇 살인데? 형님 선배가 아니라 거기 교수님 소개받아야 하는 거. 아니 뭐 선배 학생 소개받을 수도 있지. 뭐 내가 무슨 뭘. 교수님 몇 살인데? 40대는 좀 빡세지. 내가 아직 40대 안 됐는데. 형님 선배랑 손절할 일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손절 정도야. 나는 아니 이거 지연이 아니 이거 아 그래 남순아 고려대에서 계좌석으로 불리고 싶은 거냐? 아 진짜 아 어이가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형님 단둥의 선배는 샵가네. 이거를 왜 키냐면은 네. 이걸 이걸로 키고 가서 네. 너 컴퓨터로 이동 연결시키면 돼. 아 이거를 올려서 올려? 고려대 비상 방학한답니다. 아씨. 은수. 저 진짜. 형님 웹툰의 교수님들은 이쁘시던데 큰. 형이 먹고 싶은 거도 얘기해. 맞아 너 밥 너는 밥을 시켰어? 아니요 아직이요. 밥이라도 시켜. 뭐 드실래요? 아 아무거나 땡기시는 거 없으세요? 어 뭐 한식 중식 한식 아 나 이제 나 이게 뭐 어디 가야 될 수도 있어. 배가 너무 나가가지고 아 배가 너무 많이 났어 요즘에. 계란 후라이 있어? 너 집에 이런 거 모바일 터지긴 하나? 공개했어 집을? 집 공개요? 그냥 안방에서만 침대에서만 했어요. 대충 공개해도 돼? 어, 네? 어 불편한 데는 안 할게. 네. 지연아 후라이는 필수입니다. 어.
계란 후라이. 지연아 데뷔 되려면 데이터 한번 찍어야 돼서 그래. 아, 또 원키가 이 새끼가 내 마음을 좀 거지. 존나 잘하네. 맞아요. 맞습니다. 새끼는 진짜 얘 같은 남빡이라니까. 나는 이게 보답을 하는 사람이야. 빚지고는 안 살아 잘.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지연아 혹시 집에 반려묘 있니? 고양이 키워? 강아지 있어요. 아, 어 다행이야. 네. 지연이 요리 잘함. 식구 걸 아, 웃기지. 뭐 하시려고요? 자, 여러분들 추천자 즐겨찾기 해주시고 지연이 방송으로 넘어와 주세요. 지연이 방송.